질문하신 분께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 진짜 좋은데, 유교가. 이걸 어떻게 권하지? 별 다섯 개. 이거 어떻게 권하지? 이런 말이에요. 아, 진짜 좋은데. 고단자 가는 비결은 유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불교, 여기 지금 불교 신자분들은 또 얘기 들으면 거슬리실 거예요. 아, 불교 좀, 아, 불교 칭찬 좀 해주지. 불교는 욕만 계속 하더니 유교는 칭찬만. 아무튼 상황이 그래요. 유교가 짱이다. 선비들이 짱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선비들도 뭐, 소시오패스 선비도 있고, 별의별 개판 선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교가 짱이다. 유교의 가르침이 짱이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 학당 회원분이시죠. 유교 고단자 가는 비결, 뭐 이런 강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불교도 있는데 왜 유교만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불교에도 고단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원효 스님 같은 이 고단자 스님들, 칠지 팔지 소리 듣는 이런 원효 스님, 진묵 스님, 이런 분들은요, 유교 전문가들이세요. 유교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유교 공부. 달리 말해볼까요? 스님들도 유교 공부한 분들이 고단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유교 공부를 해서 고단자가 됐다. 이분들은 다 유불선 다 하신 분들이니까. 자, 유교를 공부해야 뭘 배울 수 있는지 아세요? 구공을 알아요. 구공. 우리 참나안에 육바라밀 인의예지 들어있다는 거 유교 공부해야 알아요. 동양에서 도교 공부하신 분들은요, 밀교를 인도에서 밀교가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동양에. 호흡수련법이. 저기 티벳에나 전해졌지. 요 밀교를 대체할 게 뭐예요? 이런 밀교 수련해가지고 의성심 만드는 거? 그게 도교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능엄경이 밀교가 들어있는데 능엄경은요, 중국 도교 내용을요, 그대로 경전에 넣어버린 게 능엄경이에요. 중국 도교를 그대로 그냥 씹어먹은 거예요. 능엄경은 중국에서 나오는 위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중국 도교의 핵심 비법이 다 들어있어요. 중국 도교책이에요. 능엄경 안에 있는 그 밀교적인 내용, 그 부분은. 이런 얘기도 잘안 하죠. 그래서 불교만 공부한 분들은 뭐든지 아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한국 불교 선불교 위주죠. 선불교 공부해서 뭘 얻는 것 같으세요? 잘 성공하면 법공이에요. 성공하면 법공. 지금 새로 들어온 초기 불교가 원래 있게 있었지만 암경 무시당하다가 이제 새로 요즘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초기 불교 공부하죠. 초기 불교 성공하면 아공까지 공부해요. 성공하면 아공, 선불교 성공하면 법공. 근데 유교는요, 성공하면 구공이에요. 그런데 아공, 법공으로는요, 일지보살도 못 돼요. 이거 다 해봤자 급순다, 한 1급짜리예요. 구공해야 일지가 넘어가는데, 구공은 내 안에 육바라밀 있다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밀교 수련해야지 일지부터 십지까지 나아가는데, 밀교 수련해야 의성신이 만들어져서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이 다 화엄경에 들어있어요. 화엄경은 유교까지 다 아울러져서 거기 제가 설명을 달아놨어요. 화엄경 일지이지가 유교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 서산대사도 사지 소리 듣는 양반인데 계제가 사지 소리 듣는 양반이야. 삼지 사지. 저런 양반도 유곽이감 유교 정통하신 분들이에요. 유교 공부 안 하고 구공을 어디서 얻어요? 구공을. 불교 책 중에 자 보세요. 불교 경전 중에 구공 설명 잘 해놓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있나 없나? 구공 설명해놓은 경전이 있나 보세요. 몇 줄이에요? 몇줄 처리돼 있어요. 대부분 어디다가 초점을 둬요? 법공, 아공, 공하다에 공병 걸렸어요. 공병.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조계종, 뭐 천태종 다 해서 우리나라 불교도 공병에 빠져가지고 일체가 공이다, 무하다 이 소리만 짓거리고 우리 안에 육바라밀이라는 엄청난 신묘한 공덕이 있다. 우리 안에 무진장의 공덕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한다면 티승이 아닙니다. 그건 변종 소승이지. 자, 좀 느낌 오세요? 유교 공부의 위대성은 뭐냐? 구공에 있습니다. 구공에. 유교는 구공에. 그러면 저기 대승불교 화엄경 과 유마경 이런 대승불교의 끝판왕 경전들은 유마경과 화엄경인데 요 경전들이 유교랑 다르겠냐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대승불교랑 유교는 같은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 유교, 대승불교, 홍익철학 하나예요, 하나. 기독교도 하나예요, 예수님의 대승사상. 대승보살의 최고 실제 모델이 예수잖아요. 유마경, 화엄경 다 예수님 뒤에 나왔습니다. 예수님하고 연계를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실존하는 대승보살의 모델, 유마의 모델도 어떻게 보면 예수예요. 유마가 이전부터 실존했다고 해도 어떤 기록도 없는데 갑자기 유마경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 유마경은 다 예수님 나온 뒤라고요. 실존 모델이 예수란 말이에요. 홍익인간. 홍익인간 누가 주장했어요? 환웅이요. 그럼 환웅이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지상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인간들을 다 양심 각성시키고 성령 각성시켜가지고 보살 사도 만들려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그랬죠. 신시 하나님 나라 열려고 그랬죠. 유교가요, 여러분. 홍익 사상이 전해진 게 중국에 전해진 게 유교입니다. 홍익 인간 사상이 중국에 전해진 게 유교예요. 자, 이걸요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유교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민족 홍익 인간 사상이 한만년 전에 나왔다고 봐요. 환웅이. 환웅이 지상에 와서 인류 그때 한만년 전이면 신석기혁명 때예요. 그때 인간이 한번 좀 이렇게 수준 높아질 때 금수처럼 살던 인간들한테 홍익인간을 해가지고 그 선비처럼 살자 하고 사람들이 좀 이제 수준 높게 진짜 인간으로 살자 가르쳤단 말이에요. 요게 전해진 게 공자님의 지금 대표적인 글이 대학중용입니다. 대학중용 많이 보세요. 대학중용 많이 보세요. 이 대학중용이 더 먼저라고요. 이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대승보살도 나오고 예수님도 이때 나왔어요. 예수님과 대승불교 사상은 다 공자님 대학중용 이후 나온 겁니다. 홍익인간 그리고 유교, 기독교 여기 한 뿌리에서 나온 것처럼 뭐 정확한 증거가 아직 없으니까 내용은 그렇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해되세요? 시기적으로 홍익인간이 제일 앞선다. 지금 저희 선생님이 말하는 만 년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인정하는 기록만 해도 언제죠? 홍익인간 나온 게? 4000년 전이잖아요. 공자님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리고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학 중용에 이 군자도, 군자의 길을 논해놨어요. 자, 대승은 보살도 논해놨어요. 요게 둘이 아닙니다. 군자도 뭐예요? 숙이치인. 내 양심을 닦아서 남을 인도한다. 불교 보살도는 뭐예요? 자리이타. 나를 견성시켜서, 성불시켜서 중생들을 다 성불로 인도한다. 어떠세요? 달라요? 자리이타 숙이치인 다르겠어요? 이 대학중용은요, 보살도의 바이블입니다. 왜 유교를 제가 권하느냐? 금강경만 죽어라 보고 있으면 1급까지 갈수 있어요. 금강경에 구공이 안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구공이 나와요? 제가 금강경 강의할 때 구공을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보완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금강경 자체에 구공이 나오나요? 일체가 공이라는 것만 나오지, 거기 그공 안에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다는 얘기를 해요. 금강경에서. 금강경만 죽어라 보는 불교는 일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님들 다 금강경 강의만 하고 있죠. 유마경이나 화엄경 강의 할수 있을까요? 요거 못 해요. 이 강의 제대로 하려면 일지 넘어야 돼요. 보살도 일지가 저기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하는 겁니다. 군자가 일지예요. 군자가 일지 이상이에요. 보살도 일지 이상이 진짜 보살이고. 홍익인간에서 가르쳐준 삼일신고 가르침 있죠? 성통공안. 네 본성을 통해 가지고 홍익인간의 큰 공덕을 완수해라.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숙이친 너부터 견성시키고, 너부터 성통시키고, 네 본성, 이니에제 본성 원만하게 터트려가지고 다른 중생들 다 이끌어라. 대학중용 보세요. 제가 그 봉황동네 출판사 열고 2005년에 첫 책이 뭘까요? 단학책, 명상책 아니었어요? 대학책이었어요. 대학 인간의 길을 열다. 그리고 그책 표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 이렇게 도덕 문명을 열그 설계도다, 바이블이다 이렇게 질렀습니다.
유교면 충분하다가 아니고요. 유불선이 서로 만나야 된다. 각자 자기 갖고 있는 장점을 내놔야 돼요. 불교는 마음 공부에서 참 장점이 있고 유교는 특히 구공에서 장점이 있어요. 구공에 대한 정밀한 어떤 바이브를 갖고 있어요. 대학 중용, 논어맹자 같은. 그리고 수많은 실천적 사례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중생들 사회 속에 들어가가지고 실험해본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놓치고 막연하게 보살도 절에서 중생을 구제합시다. 어떻게 구제할 건데요? 절을 많이 지으면 이런 수준이에요. 절을 많이 지으면 법당을 많이 지으면 중생들이 구제된다. 그런 보살이 과연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사바세계의 맛을 잠깐만 보시면 그런 분들 정신 잃어버려요. 사바세계를 장난으로 알고. 유교 선비들은 사바세계에 나가서 정신을 잃건 어떻건 경영해 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유교 선비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서 그 땡중들처럼 정신 잃어버린 선비들, 소시오패스 선비들, 소인배 선비들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를 초월해서 군자 보살들이 모일 때지 종교 간에 싸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각 종교의 장점을 취해서 쓰자는 거예요. 제가 유교 장점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런 얘기 드린 거니까 유교만 제가 또 파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그런 하지 마세요. 제 강의를 사천길 다 들으시면 안 할 텐데 부분만 들으시다 보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듣는 그 오해는 댓글에 보면 주로 그거예요. 원불교인가? 뭐 이런. 원불교까지 제가 갔는데 교회 많이 지면 천국 간다. 자, 고단자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수신결을 보시면 9급에서 1급 가는 비결은 정말 잘 써 있습니다. 그럼 수신결 보신 다음에 뭐 보시면 돼요? 책을? 카르마 경영을 꼭 보세요. 이게 90 교과서를 제가 대중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좀 경전으로 공부하시겠다, 90을. 그럼 대학 중용을 보세요. 유튜브 강의, 대학 중용 강의도 들으시고 책도 대학 중용 보세요. 그럼 여러분 90에 대해서 토를 떼게 됩니다. 정밀해지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교는 안 믿어도 돼요. 그냥 학문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3결 시리즈를 내려고 했어요. 수신결을 마음 닦는 거. 자, 수신결. 그 다음 뭐죠? 용호결은 뭐죠? 용호비결은? 기운 닦는 거. 에너지체 만드는 거는 도교. 이게 도교 대표. 선도 대표. 용호비결. 마음 닦는 거. 불도 대표. 수신결. 그 다음 대학 중용하고 내용이 통하는 게 뭐 있어요? 2결. 이게 원리 닦는 거. 유교 2결. 유교 2결 제가 꼭 써드릴게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익학당 수련법도 뭐예요? 참나각성 수신결. 호흡수련 용호결. 양심성찰 대학 중용 2결. 이렇게 돼 있죠? 유불선이 만나게 돼 있죠? 저희는 유불선 함께 닦는데요. 그러니까 함께 닦는 데니까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가 유교를 권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권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대승불교에는 원래 구공의 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일지부터 십지를 밟아가는데 현재 불교에 그렇게 치밀하게 구공을 설명해놓은 교과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전이. 유마경, 화엄경에서 마저도 자세히 다뤄져 있진 않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진리가 있다. 이런 얘기만 하지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육바라밀 있다. 여기까지 설명된 건 아주 훌륭한 거고 그럼 그 육바라밀을 현실에서 어떻게 개발하면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별로. 육바라밀이 있다. 이게 정답인데 이 정답을 실감나게 누구나 닦을 수 있게 설명해 놓은 경전들이 불교는 극히 드물다. 이 내용에 집중한 경전이 마침 있다. 유교가 있다. 그러니까 유교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서산대사, 원효, 진묵대사 같은 진짜 큰 스님이 된다. 화두 터진 양반들이 큰 스님인 줄 아시죠? 화두 터져봤자 법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홍익학당에서는 1급 대접밖에 못 받습니다. 1급.